탯몽칸 거리에서 만난 또 하나의 가고시마 특산물은 고구마 가공품이다. 가고시마는 1705년 일본에서 최초로 고구마가 전래된 곳이다. 현재 전국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이기도 하다. 이 가게에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종류만도 수백 가지에 달한다고 한다. こちら, 가고시마で 유명, 가루칸. 가루칸 가고시마 유명です. 고구마로 만든 일본 식덕인 모찌의 눈길이 갔는데 벚꽃 무늬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 차마 먹기에 아까울 정도였다. 너무 예뻤어. 좀 大きかったけど. 먹기 아깝다. 야. 뭔가 무라사키이모의 안코. 아, 안코. 한 입 먹어봤는데 고구마로 만들었지만 텁텁하지 않고 상큼한 맛이 입에 와닿았다.